강남구와 서울 자동차 전문 정비 조합 강남구시회가 추석을 맞아 주민의 안전 운행을 돕기 위해 지난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구청 주차장에서 자동차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점검은 수입차를 제외한 강남구민과 구청 방문의 승용차와 소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타이어 공기압, 배터리 충전 상태 등 자동차 종합 진단, 윈도우 브러시, 워셔액, 각종 전구류 점검 및 무상 교환, 자동차 정비 상담 등이 이루어졌는데요. 무상 점검 서비스는 고향을 찾아 장거리 운행을 하는 주민의 교통 안전을 위해 강남구지회에 소속된 정비요원 50명이 점검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갖추고 정비 점검은 물론 자동차 관리 요령도 안내했습니다. 강남구는 구민의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 매년 추석 맞이 자동차 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 명절 또한 자동차 사전 안전 점검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고향길을 위해 실시했습니다.